이분짜리 어떻게 언제 잘 거야? 언제 고개 들어봐. 언제 잘 거야? 계속 일어나. 일어나 하고 그냥.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게, 그, 뭐, 구속을 모르지. 왜 그러는지. 그, 뭐, 왜,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 건지, 뭐, 알 수가 없어. 왜 이렇게 그러냐면, 힘들다 그러고. 힘들다, 힘들어. 덥다 그러고. 그렇게 일어나려. 그걸 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했는지 알다도 모르겠어. 다음 날 아침 밤새 일으켜라 뉘어라 변덕을 부렸던 아버지 덕에 온 가족이 늦잠에 빠졌다. 야, 발 죽어도. 또 어김없이 들려오는 호령 소리. 일어나고 싶으면 다리, 입을 펼쳐. 아무리 편찮으신 양반이라도 이럴 땐 야속한 마음이 든다. 게다가 인환 씨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 지금 땡땡해 여기가. 근데 어제 또 밤에 또 아빠 때문에 깜짝 놀라셔가지고 발 잘못 디디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한 군데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뭉쳐있어. 일단 이거만 좀만 대고 있어봐. 일어난다고 아빠? 응. 나 내 밥하러 갈 건데 혼자 안 됐을 거야? 응. 다리 한번 옆으로 이만큼 옆으로. 나 지금 밥하러 갈 거야. 눌러. 잠깐만 있어. 어? 뭐 황태 안 꺼내놨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향옥 씨 마음이 복잡해진다. 근데 진짜 요즘은 사는 게 나 전쟁 같아. 일도 끊이질 않지. 엄마 아빠도 계속 저렇게 아프시지. 저도 언제 이거 배터리 충전이 그 방전 날지 몰라 지금. 충전이 필요한데. 딸이라는 핑계로 그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저희 엄마 처음 시집 오셨을 때는 증조할머니의 뭐 시부모님의 이렇게 아빠 형제들까지 뭐 고모랑 삼촌들까지 해가지고 진짜 대가족을 엄마가 다 이렇게 살림을 꾸려줬잖아요. 그리고 또 저도 낳고 이제 오빠도 낳고 그 집안 살림 그 대가족 살림에 이제 자식들도 키우랴 농사일도 하시랴 그거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그런 상황에 딱 떨어지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평생을 손발 부르트게 살아온 어머니. 지금은 남편 때문에 더더욱 쉴 새가 없다. 엄마! 응? 내가 아빠 보고 엄마 이렇게 몸 아픈데 앞마당 쓸어야 돼? 안 쓸어야 돼? 했더니 쓸어야 돼. 야, 이게 날마다 뭐, 이거 앞마당 날마다 쓸다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앞마당 쓸고 그런 건데. 아픈 소리 하지 마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엄마! 응? 저쪽 앞마당까지 쓰러 그냥. 어네. 바깥 앞마당까지 그냥 다 깨끗이 쓰러 그럼. 거기 쓰면 돼. 아픈 몸은 둘째. 그래서 몸이 더 고달픈 어머니다. 그래도 요즘은 향옥 씨 덕에 살림 부담이 많이 줄었다. 좀 나? 많이 부드러워. 엄마. 응. 국. 아빠. 응. 국물. 맛있겠네. 아니, 나 좀 심심하게 끓였거든? 싱겁? 싱겁죠, 엄마? 아니, 괜찮은 것 같아. 모른 발 앞으로. 근데 나는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말아먹어. 아니, 싹 평온하신 아버지.
맛이 어때? 맛 없어? 딸내미가 끓인 거야. 우리 아빠 입에 맛있는 게 있나면 맛 없어. 맛 없어. 뭐 줄까? 아무거나 줘? 아버진 늘 응답 없는 벽 같다. 이른 아침부터 집 밖을 나서는 향옥 씨. 어디 계시나 보네. 아, 냄새 좋다. 어? 대가리 있어. 어, 대가리? 네. 대가리 좋아. 집에서 가져온 생선에 통발까지 챙겨준다. 그래가지고. 이만하면 돼요, 크기? 아, 그래, 그만하면 돼. 하나씩 뭐. 이렇게. 아. 그때 이거 아빠는 생선 없을 때 오징어 그 마른 오징어도 불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던데 그래도 오징어 냄새에 잘 걸린대. 총알을 장전한 병사처럼 비장하게 통발을 신는 향옥 씨. 예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뭔가를 잡아볼 참이다. 낫겠습니다. 그냥 던지시기 아저씨? 그냥 던지시기? 친척 아저씨가 알려준 목 좋은 자리. 물이 낮아 보여. 한강 하구로 연결된 수로는 참개며 장어의 길목이다. 제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농사 건강할 적에 농사 짓고 우리면은 귀도 잡고 뱀장어도 잡고 그랬지. 근데 제 아버지가 이제 저렇게 들어놓으시니까는. 그냥 제 아버지가 그래서 먹고 싶어 하니까 향옥이가 이제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드리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날 오후 걸어 평소에 엉덩이 한번 떼기 힘든 도영씨 바깥 나들이네. 왼발 뒤로. 그렇지. 웬일로 차까지 타고 외출에 나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하지 말라 했잖아 진짜. 응? 아빠 지금 한 사람 지금 간호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이러면. 아, 그 정도 조금씩 하면은 이제 괜찮을래나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 어머니 병원을 동시에 가야 하는 날. 먼저 어머니가 진찰받을 병원에 왔다. 그런데 대번에 주사실부터 입장. 앉아 계시질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 침대 하나를 잠시 빌렸다. 환자 두 분을 모시고 다니자면 이런 일도 비일비재. 원체 허리가 좋지 않았던 인환 씨는 남편 병간호 이후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각한 상황이 됐다. 만약에 계속 속을 새기면 이제 디스크를 수술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수술은 급하지는 않으니까. 어? 여기는 신경 자체가 신경 자체가 아마 눌려서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극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급하고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신경치료 한번 해드릴게요. 자, 자 힘 좀 빼보세요. 인대를 좀 강화시키는. 아이 그러면요. 주사를 너무 잘못이야 항상.
간식이야. 안 아파? 두살 빠질 때? 아, 똑바로 누우실게요. 어머니는 지난번에도 시술을 받고 겨우 통증을 달래왔다.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디 사정이 그런가. 배만 좀 더. 어머니까지 이러면 한국 씨는 정말 기댈 곳이 없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30분이나 40분 이렇게 좀. 엄마는 몇 주, 아빠는 몇 주. 진짜 못 산다 내가. 아. 점심 먹을 새도 없이 다음 병원으로 직행. 그런데 사뭇 나들이 기분이 난다. 아빠 이렇게 먹고 시쳐야지. 엄마도 먹어. 엄마도 먹으면서 아빠 드려. 이번엔 아버지가 진료받을 병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방석 치료를 받으세요. 뭐예요? 아프시고 속쓰리거나 뭐 어지럽거나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집에 가신 후로 잠에, 그러니까 밤에 못 주무시는데 다 그 깨우는 그거가 더 심해졌어요. 먼저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보다 집으로 간 후에 새벽에 깨우시는 것도 그렇고 또 요건 좋지. 사실 한 자기 한쪽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울증이 안 생길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100%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만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진짜 전혀. 저희는 0%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어르신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미안하니까 밤에는 좀 안 깨워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드세요. 응? 들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다들 모르게 이렇게 깨우는 거야 그냥? 밖에서 낮에 일하는 사람을 밤에 깨우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어르신들 사진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 하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경색으로 손상된 거죠. 예. 이 단면에서 한 30% 정도 되네요. 이만큼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의지만으로 다 좋아질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뭐 그것은 아니지만 우울증이 그런 거죠 뭐. 그런 의욕이 없어지는 게 우울증인 거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어디에도 정답이 없다. 아버지의 다친 마음은 언제나 열릴 수 있을까. 기나긴 병원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겐 고행길이었을 거다. 아이고 고생했어 이대영 씨. 죽겠다. 고생했어. 나는 고생했어 안 했어? 했어. 얼마큼 고생했어? 좋고. 나는 조금 고생했대.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횟수로 3년.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다. 피곤할 법도 한데 새벽부터 트랙터에 오른 향옥 씨. 잘 잤어요 어제? 아빠가 또 많이 깨워서 잘 못 잤어요. 그래도 차가운 새벽 공기에 마음이 좀 풀린다. 전날 두었던 통발을 거들어 온 길. 그래 끊어봐. 있어야 되는데. 허탕을 치면 어쩌나 조바심이 나는데. 오 들어왔어 빨리 들어왔어. 아!
잘 잡힌다. 네 마리다 얘. 네 마리?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어떤 말이야? 오. 아주 네가 아주 조심히 있어. 그렇구나. 저 가만 좀 봐. 아저씨 내 배는 너무 절로 굴러가고. 그건 일이죠. 살이 단단히 오른 가을 참깨다. 아저씨 진작 놓을 걸 그랬어. 이렇게 많이 잡힐 줄 알았으면. 너 그럴 줄 알았냐? 아, 나 이제부터 매일 놓을 거야. 매일 나서 넘어야겠어요. 통발 하나에 여섯 마리라니. 이 정도면 만선급이다. 아, 너무 놔두고 갖고 왔나 봐. 상황이 이쯤 되면 다른 통발도 기대 만발. 원래 여섯 마리인가 봐. 아, 이거 웬일이냐. 오! 오, 완전 신나. 오, 웬일이야. 나 여섯, 여섯, 열둘에, 오. 오, 여기 아저씨 크기가 장난 아니야. 막 꽃게 수준 같아, 막 이거, 이거 되게 크죠, 이거. 그거 어떻게 나왔냐? 아, 아닌가? 오. 어, 완전 좋아. 나도 이렇게 나와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여섯 마리씩 들어가는 건 나도 처음이야. 그러게. 어, 이거 되게 진짜 많이 잡힌다. 어, 이게 이제 고기가 저기 저 잘 잡히면은 물복이 있다고 그러지. 먹을 사람이 물복이 있다고 그러지. 의기양양 집으로 돌아온 향옥 씨. 엄마가 웬일이야. 이렇게 많아요? 참깨가 바글바글. 이쯤 되면 농부는 그만두고 업으로 전업한다 할 판이다. 엄마, 먹이가 좋으니까. 기쁜 소식에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다. 엄청 많이 잡았지? 응. 많이 잡았어? 많이 안 잡았어? 많이 잡았지? 이봐, 이거 크기 봐봐, 이거. 아빠 잡을 때도 이만한 거 있었어? 아빠 맨날 요만한 거 잡아오지 않았어? 이런 거? 조그만 거? 더 큰 것도 있어. 아빠가 잡은 거 더 큰 것도 있어? 이봐, 이거. 아빠 내가 이거 물려가지고, 이거 보여, 이거, 이거? 여기 손 이거? 얘한테 물린 거야, 이거. 모처럼 본 참깨가 반가우셨던지 웬일로 대답도 선선하다. 나 딱 100마리까지만 잡고 그만 잡을까? 바깥변소에. 응, 바깥변소에. 그 아래 들어온 고기 응. 잡아라, 더 가봐. 통발? 응. 어. 나보고서 아빠 통발도 갖고 가가지고 더 많이 잡아오라고? 응? 진짜 거기 변소 안에다가 담아놨다고? 아니면 변소 고기 옆에 재 쌓는 데다가 담아놨다고? 어느 쪽? 바로 그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 거기 있어, 통발? 응. 어. 많이 잃어버렸잖아, 그때. 옛날에 잡을 때. 그냥 있습니다. 그래도 있어? 가봐. 가서 몇 개 있나 보고 와야 돼? 응. 그래서 나 참기잡이도 나서 그냥? 응? 알아서 내가 보고 올게. 아버지가 옛날 얘기를 하신 건 처음이다. 향옥 씨도 반신반의한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많네, 진짜. 아버지의 기억이 모두 다 사라진 건 아니었나 보다. 향옥 씨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아빠! 엄청 많아, 통발. 통발 엄청 많아. 저거 다 어디서 났어? 있는 거야, 또 있어. 있는 거야? 옛날에 그거 할아버지랑 그러면 잡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잡던 거. 상기 잡으면 뭐 할 건데? 아빠 혼자 다 먹을 거야? 아니면 옛날처럼 또 막 친구들 안아주고 이럴 거야? 응? 뭐 할 거야? 내가 게장 담가? 게장 담가서 두고두고 먹게? 찌개도 하고 그래. 찌개도 하고 그래? 얼른 참깨를 손질하는 향옥 씨. 아직 살아있는 참깨를 덥석덥석 닦는다.
생계가 반갑기는 인환 씨도 마찬가지. 남편이 쓰러지고 처음 만난 가을 참게다. 어쩜 이렇게 하는 잘 쳤다. 맛있구나. 잘 떼는 거잖아. 사람이 참 잔인해. 사랑인가? 자연산 참게는 감칠맛이 좋아서 찌개로 끓이면 단맛이 날 정도다. 여기에 호박 하나만 있으면 끝. 너무 간단하지. 너무 오늘 이제 청양고추 하나 쪄 놓으면 좀 매콤. 양념 다 들어간 거니까. 아니 어때 싱거? 나도 짭짤한데? 짭짤해? 응. 어? 엄마 입에 싱거 없지? 짭짤한 물 보이네. 고기를 좋아하지 않던 아버진 참게를 무척 좋아하셨다. 엄마 가기 조금 컸어? 아버지를 위해 딸이 직접 잡아온 참게. 뭐가 많아? 이만큼 떨었어. 요 장 참가 봐요 그 참. 오늘은 그 마음이 흡족해야 할 텐데 일일이 속을 발라 드린다. 응? 참게 맛이 나? 안 나? 말해봐야지. 응? 나 안 나. 안 나? 참게 맛이 그때가 맛있어, 지금이 맛있어. 응? 아빠가 잡은 게 더 맛있어? 잡은 게 더 맛있대. 이거 하고 나도 밥 비벼줄게. 향옥 씨도 아버지의 참게가 그립다. 아낌없이 내어준 가을이 비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날은 농부도 쉬어가는 날. 그런데 향옥 씨 쉴 틈이 없다. 아버지 병간호를 하며 병원에서 배운 뜨개질. 얘는 지금 안간까지 놓는데 끈을 아직 안 달았었거든요. 여기 끈도 지금 달아야 되고 여기도 이제 뭐 하나 꽃장식 하나 해야 되고 이것도 요즘은 한창 안 갖고 다녔었는데 머니클립도 제가 그냥 대충 이것도 그냥 그 가죽 그대로 살린 거예요. 짜투리 가죽 얻어온 거네 끝부분 다 살리고 해가지고 좀만 다듬어가지고 여기다 제 이름 딱 새겨가지고. 뜨개질이나 가죽 공예는 요즘 향옥 씨의 취미이자 특기. 조금 이제 농사일 끝나고 이제 11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바쁜 일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팔든 뭐 어디 가지고 나가서 팔든 뭐 노점 나가서 팔든 팔아서 이제 용돈벌이 해야죠. 아버지 병수발 중에도 제 용돈을 벌었었던 향옥 씨. 엄마. 쌀 한 줌을 주면 가마니로 불릴 재주 많은 딸이다. 봐봐. 이 벗고 싶네. 벗어야 돼? 응, 벗어봐. 벗겨봐. 못 꼬부리겠어. 이것도. 아이고 얘 많이. 이쁘네. 비 오는 날 만든 어머니의 덮버선. 눈썰미도 좋고 손재간도 그만이다. 딱 맞아? 이쪽이 좀 쪼이는 것처럼 떠졌네? 남편의 아픈 자리는 이렇게 딸이 채워준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맞아떨어져. 거의 나만 뭐 그냥. 이거 완전 진짜 짝이네 완전. 똑같이 짝으로 떠지네. 이쁘네. 예뻐. 지압 슬리퍼. 지압 슬리퍼래. 지압 덮어서.
펴봐. 밀린다. 내가 팔이 늘어나는 데까지. 아니 엄마가 팔을 쭉 펴야지. 팔 어 쭉 펴야지. 딸이 쭉 잡아준 몸을 온 힘으로 지탱하는 인환 씨. 거실은 때 아닌 물리치료실이 됐다. 아, 또 왼쪽이 짜릿짜릿해? 뻐근해? 이게 너무 오래 해도 안 좋을 것 같기는 해. 한 번에 계속 너무 몸으로 땡겨줘도. 영옥 씨도 힘들겠어요. 근데 저보다 어쨌든 엄마가 더 아프시니까. 아빠가 저래서 나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냥 나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지난 3년간 부모님 간호에는 도 같은 향옥 씨. 응? 아니야, 수건 안 대도 되고. 이 등이라.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챙기느라 바쁘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뛰어. 됐어. 아이 씻으러 간다. 엄마가 이제 알아서 보고는 뛰어. 훌쩍 또 며칠이 갔다. 머리를 맞댄 모녀가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다. 올해 수확한 흑미를 잘 포장해 팔려는 것이다. 예전에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했던 일. 엄마 나 진짜 엄마. 엄마 내 꿈이 뭔지 알지? 내 꿈이 뭔데? 내가 진짜 맨날 입에 부르는 내가 맨날 하고 싶은 게 뭔데? 배낭여행 2년 다녀놓은 거. 그치? 몇 년 동안 장기 배낭여행 가는 거잖아. 내가 진짜 이제 횟수로 3년이고 내년 5월이면 횟수로는 4년이고 그냥 만 3년이고 저기잖아.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그냥 나는 이제는 내가 길을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 가, 안 말려. 가지 말라는 거야 그 말투가 엄마 지금. 그냥 가라니까 어떡할 말이야 그럼. 아니지 그럼 진짜 아유, 그냥 어? 말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그래 그동안 너 고생했으니까 갔다 와라. 야 내가 엄마가 진짜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 보태줄 테니까 여행 떠나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서 못 갈지도 몰라. 근데 그런 말만 하면은 가 가야지 어떡해 뭐. 그래서 엄마 솔직한 심정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있잖아. 아유, 솔직히. 가, 솔직히 가. 내가 진짜로 가면은 엄마도 어떻게든 살긴 살지. 우리 엄마 생활력이 진짜 강한 여자라 어떻게든 살긴 살겠지. 아, 또 왜 울어?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 향옥 씨도 말이 없어지는데. 어머니의 오열이 깊어진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한국방송.